안녕하세요. 누에고입니다. 지금 그리는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잘 아실 거예요. 네덜란드 화가고요. 바로크 시대입니다. 르네상스 이후에 나오는 사조고. 너무너무 유명한 화가죠. 잘 아실 겁니다. 초상화도 유명하고, 그 야간 경비대를 그린 그림 대작입니다. 굉장히 큰 그림이고요. 그 그림도 너무 유명하고,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는 케이스는 보통 미술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화가의 일대기? 좀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화가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인문학 베이스로 아니면은 조금 말초적인 자극적인 이야기로 그거를 좀 이야기를 잘 푸는 그런 소개되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이 화가는 뭐 이랬다, 이 화가는 뭐 무슨 뭐 변태적인 성향이 있었다, 이 화가는 뭐 이랬다, 뭐이 화가의 뭐이 그림의 비밀,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 달고 나와가지고 알게 되면은 뭔가 좀 재밌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그뭐뭐 화가의 비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. 의외로 뭐 정말 별로였던 책들이 많았거든요. 그냥 일반 인문학자들이 쓴 책들 중에서 오히려 인문학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서양 미술사 뭐 그런 책들이 제목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읽어보면은 뭐 너무너무 문학적인 그 필체로 글을 써놨거든요. 그래서 전혀 지겹지 않도록 읽을 수 있는 책도 많습니다. 하지만은 어찌됐건 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배운 케이스죠. 뭐 배웠다기보다 이런 류의 그림을 뭐 오랫동안 그린 게 아니라 저는 디자인 전공이라고 이제 왕왕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유튜브 하다 보니까 그리게 된 거고 제 주로 성향상 그림을 좀 많이 본건 사실이에요. 서양 미술사 책 보면서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들을 그냥 좀 따라 그려보는 거고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는 거는 제가 뭐 사람 그리는 거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좀, 좀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, 또 유튜브에서 그런 거 그리면 안 되잖아요. 잘안 보실 것 같고.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인물들 위주로 그려보는데, 뭐 역시나 큰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배치와 구성은 렘브란트와 똑같이 했지만은,
멋진 그림이고 사진이 멋있다는 게 아니라 렘브란트의 그림의 멋진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봤고 그러나 똑같이 못 그려서 그냥 내 맘대로 그려본 그림입니다. 이런 식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한테도 뭐 가능하다면은 많은 화가들도 좀 소개하면서 그려보는 콘텐츠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렘브란트의 니콜라 스톨프박스의 해부와 강이 그림을 약간 변형을 해서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